자, 우선 이클립스를 한번 켜볼까요? 이클립스가 이제 실행 환경이니까 우리 이클립스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제 컴퓨터가 되게 느려요. 그래서 그동안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어요? 제가 한 얘기에서.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눈이 마주쳐서. 자, 이 이클립스라는 요 지금 제가 키고 있는 이 도구는 뭐냐면 에디터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에디터. 에디터는 뭐냐?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그 코드 있죠? 이런 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코드. 자, 이런 코드를 우리가 작성을 할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구는 여러분들 운영체제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에디터들 있죠. 예, 메모장 또는 텍스트 에디터.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건 있어야 되지만. 자, 그런데 그런 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는 건 되게 고된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도구, 이거 소프트웨어죠, 그죠? 이거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들이 개발자예요. 프로그래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는 도구는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그 시중에서 볼수 있는 어떤 도구보다도 굉장히 지능적이고 아주 잘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뭐 이클립스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클립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대신해 줘요. 한번 써보시면 되게 신박하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걸 미리 앞서서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에 좀 으스스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예, 굉장히 똑똑한 인공지능이 듬뿍 들어가서 굉장히 느린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시작하죠. 자, 저랑 조금 비슷하죠? 아마 이클립스 버전이 뭐냐에 따라 조금 다를 건데, 저는 지금 기준으로 최신 버전을 깔았어요. 자, 그리고 저쪽에 보면, 이렇게 이게 없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자, 없는 게 정상입니다. 예, 저거는 제가 예전에 하던 거예요.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워버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준비됐나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랑 원활하게 수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수업의 언어를 하나 정하겠습니다. 예, 그 언어의 이름은 핑입니다. 핑. 제가 여러분한테 핑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자신의 상태를 알려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나 지금 이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럼 손을 들고 계세요. 예, 그러면 첫 번째로는 옆에 계신 분이 한번 봐주세요. 예, 우리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됩니다. 또 그러다 또 좋은 인연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예. 그래도 안 되면 계속 손을 들고 계시면 조교분들이 출동을 하실 겁니다. 예. 아셨죠? 그리고 실습을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하다가 아, 내가 시간이 좀더 필요해요. 그러면 저를 보고 저랑 눈이 마주치는 거 확인하시고 손을 들고 제가 본걸 확인하면 손을 내리고 실습을 계속 하세요. 자, 손을 올릴 때 이렇게 하면은 1분이란 뜻입니다. 1분. 나는 지금 1분이 더 필요해요 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2분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뭐겠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3분인데 3분은 허용하지 않아요. 자, 우리 수업은 딱 2분까지만 제공합니다. 예, 3분까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이 1분이 필요해요. 자, 핑. 예. 아, 고맙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만. 자, 지금 문제가 있어요. 핑. 예, 이렇게 손을 들고 계시면 돼요. 지금 잘 이해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 보시고 이따 하세요. 자, 그럼 해봅시다. 자, 이클립스 다 까셨어요? 아, 깐게 아니라 다 실행하셨어요? 자, 핑.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진도를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해보세요. 오른쪽 클릭.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메뉴가 나오죠. 저 중에서 New를 선택하세요. New.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이 뭔가요? 자바 프로젝트입니다. 자바 프로젝트. 자,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하세요. 자, 핑.
1분이 필요해요? 초단위는 뭐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는 너무 불필요하게 디테일합니다. 저는 자, 요거는 시작이니까 제가 시간을 드립니다. 이클립스가 아직 안 켜지셨어요? 설치요? 아, 설치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설치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순 없으니까. 옆에 지금 설치하고 계신 분은 제가 하는 걸 보시고 설치가 끝난 다음에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프로젝트 네임을 정하는데, 자, 프로젝트가 뭐냐면, 여러분이 자바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 그러면 프로젝트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바로 안드로이드 앱을 두개 만들었다. 또는 웹 서비스를 두개 만들었다. 그럼 프로젝트 두 개를 만든 거예요. 자, 프로젝트가 뭔지 아시겠죠? 자, 프로젝트의 이름을 정합니다. 자, 이거는 자기 창의력을 발휘해서 정하세요. 예, 저는 코딩 에브리바디로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C로 할게요. C. 이름은 창의력을 발휘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다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자, 피니쉬를 누르시면 프로젝트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프로젝트 하나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는 안 따라오셔도 돼요. 자, 오른쪽 클릭해서 제가 한번 자, 제 화면을 보세요. 자, 제가 방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CE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 이름에 해당되는 디렉토리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디렉토리 안에 여러 가지 디렉토리와 파일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저게 우리가 프로젝트를 또는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파일들을 이클립스가 만들어준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저게 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예, 그 이클립스의 사정입니다. 예, 제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자, 됐죠? 핑.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이 프로젝트에다가 이제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코드가 파일 하나라고 한다면 이 굉장히 거대한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하면 파일 하나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리가 막장이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코드는 파일에 담는데 여러 개의 파일들에다가 코드를 분산해서 담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만들 거는 클래스라는 건데 일단 파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코드를 담을 파일을 하나 만든다. 예. 자, 오른쪽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뉴가 있습니다. 뉴. 자, 뉴 보이시죠? 자, 핑. 자, 여기까지는 잘 오셔야 돼요. 그래도. 예. 헬로 월드까지는 해봐야죠. 예. 자, 그럼 여기 여러 개의 리스트가 있어요. 자, 뭐가 뭔지 모르겠죠? 저도 다 몰라요. 예, 대충 압니다, 대충.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우리는 지금 클래스를 만들 건데, 클래스가 뭔지는 내일 배워요. 오늘은 클래스가 뭔지 알수 없어요. 아시겠죠? 자, 클래스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대화 상자가 뜨죠? 그럼 역시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네임이라고 적혀 있는 저 부분이에요. 여기에다가 파일을 하나 적는데, 자, 우리 예제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긴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Procedural Programming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카피해서 제가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길게 이름을 적었는지. 예, 근데 바꾸려니까 너무 바꿀 게 많아서 그냥 갑니다.
자, 여기 적혀 있는 요거 있죠? 요거를 카피해서. 카피. 자, 핑. 카피했어요? 여러분들 클립보드에 장전하셨어요? 예. 자, 그리고 다시 일로 들어와서 붙여넣기 하세요. 예. 자, 이름 다른 걸로 해도 상관없는데 실습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맞추는 것뿐입니다. 예. 만약에 지금 막 상황이 애매해졌으면 아무거나 치세요. 고양이 지나가듯이 키보드 위로.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패키지라고 적혀 있는 부분 보이시죠? 패키지. 자, 패키지라고 적혀 있는 부분도 여기에 있는 오프라인 튜토리얼스라고 되어 있는 거를 카피해서, 자, 이걸 카피해서 패키지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합니다. 자, 패키지가 뭔지도 이거는 우리 수업에서는 안 배웁니다. 예, 제 온라인 강의에서 배워요. 예, 저게 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패키지와 네임에다가 이렇게 적었죠?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요거를 클릭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아직 누르지 마세요. 눌렀어도 괜찮아요. 자, 여기 아까 보셨던 그 디렉토리 있죠? 그 디렉토리 제가 만든 프로젝트의 디렉토리입니다. 그 디렉토리 안에 SIC라는 디렉토리가 있거든요. 저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있는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아까 보셨던 그 아무것도 없는 디렉토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누를게요. 자, 눌렀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오프라인 튜토리얼스라고 하는 게 생겼죠? 자,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는 없었던 Procedural Programming이라고 하는 확장자가 자바인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자, 그리고 요건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이 파일에서 제가 오른쪽 클릭을 해서 이 파일의 내용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요렇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코드가 만들어졌어요. 코드가.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아까 우리가 했었던 것과 상당히 유사해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여기에다가 입력했던 자, 제가 여기에 입력했던 내용이 여기에 패키지란 이름으로 들어가 있죠? 너무 두껍네요. 자, 그쵸? 그리고 여기에 제가 네임으로 입력했던 것이 자, 여기에 얘가 됐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얘를 체크했었거든요. Public Static Void Main. 이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는 것도 추가가 됐어요. 자, 그건 뭐냐면 방금 우리가 했었던 이거 있죠? 이 대화 상자에서 이것저것 체크했던 게 자, 여기 있는 코드 여러분이 직접 짤라고 그러면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저거 다 기억하기 쉽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클립스가 우리가 그냥 체크 체크 체크를 하면
저런 소스 코드를 우리 대신에 만들어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자,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방금 한 거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면 결국에는 소스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기본이 되는 소스 코드를 만드는 걸 우리가 한 겁니다. 그걸 이클립스가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예요. 예, 이클립스의 위대함은 계속 등장할 거예요. 뒤로 갈수록. 그리고 이클립스 말고도 좋은 툴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procedural programming.java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이거 여러분이 직접 코딩하려면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프고 아시죠? 프로그램은 컴퓨터는 여러분이 오타 친다고 넘어가지 않아요. 오타 치면 그거 고칠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런 오타나 이런 실수하기 쉬운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주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코드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코드.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메인이라고 적혀 있는 것 안쪽에다가 여기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이 부분에다가 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들여쓰기를 했어요. 들여쓰기. 그쵸? 들여쓰기를 했습니다. 자, 이 들여쓰기는 컴퓨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들여쓰기를 여러분이 얼마나 했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들여쓰기는 온전하게 사람이 보기 편하도록 한 거예요. 가독성을 위해서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랑 똑같이 들여쓰기 하려고 하시면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들여쓰기.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도 system 시스템이라고 쳐보세요. 자, 시스템이라고 쳤어요? 치니까 막 뭔가 거추장스러운 게 자꾸 눈앞에서 아른거리죠? 예, 되게 신경 쓰이게 하는 것들이 막 생길 겁니다. 이런 거. 자, 이게 뭔지 곧 알게 돼요. 자, 제가 5라고 쳐볼게요. 어때요? 아웃만 남았어요. 제가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아웃이 자동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점을 찍어요. 그러면 또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자, 거기서 제가 print ln 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본 기능은 뭐냐면 이클립스에서 제공하는 자동 완성 기능이에요. 여러분들이 작성하려고 하는 코드가 이거 맞지라고 예, 우리한테 추천해 주는 기능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기가 막힐 거예요. 뭐지? 이렇게 어떻게 알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미리 한 발 앞서서 생각합니다. 자, 여기다가 헬로 월드라고 치세요. 이거는 인사 같은 거니까 안 할 순 없어요.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문법은 제로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일단 따라 하십시오. 자, 헬로 월드라고 쳤어요? 핑. 예. 자,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하세요. 저장. 우리는 단지 저장을 한 것뿐이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작업들을 이클립스가 우리 대신에 해주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컴파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 대신에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클립스를 안 쓰면 여러 가지 명령을 통해서 실행할 때마다 얘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그걸 다루지 않습니다. 예, 본 수업에 동영상 강의에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소프트웨어 만들 때 그런 거 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 도구를 써서 쓰니까. 자, 여기까지 됐나요? 됐으면 자, 여기서 여기 보시면 run. 자, 저기 저 버튼 보이시죠? 저거를 클릭해 보세요. 자, 요겁니다. 여기 있는 플레이 버튼. 저걸 누르면 화면에 헬로 월드라고 뜨면은 된 거예요. 자, 핑. 됐나요?
자,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여러분들이 뭐 다는 아니시겠지만 이첫 번째 이제 프로그램을 해보신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옆방에서 무슨 그 다단계인 줄 알겠네요, 그죠?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자, 여기 있는 시스템 아웃 점 프린트 LN이라고 하는 이 복잡하고 길게 생긴 얘는 여러분이 자바 개발하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자, 요거 계속 쓰게 될 거예요. 자, 요거는 화면에다가 모니터에다가 헬로 월드를 출력해라라는 명령이에요. 예. 제가 왜 그런 뜻인지는 지금 몰라도 됩니다. 그냥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적어주면 헬로 월드라는 텍스트가 화면 모니터에 프린트된다, 출력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엔 되게 하찮은 작업 같지만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굉장히 복잡한 예, 작업들이 안에 다 숨어 있습니다. 예. 그걸 우리가 다 만들지 않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헬로 월드를 화면에 찍었고, 그리고 헬로 월드는 우리 개발자들한테 일종의 고향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뭔가 프로그램을 처음 할 때, 항상 헬로 월드를 찍어서 뭔가 내가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라는 뜻을 이렇게 해보는 게 이제 헬로 월드라는 거예요. 아주 유서 깊은 전통 같은 거예요. 예. 헬로 월드라고 안 친다고 문제 될건 없어요. 예, 근데 안 하면 좀 그렇죠. 자, 이렇게 됐고요. 준비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한 5분만 쉬겠습니다. 5분 쉬고 수업 시작할게요.